병풍바위와 정상망경대. 와 진짜 아, 멋진 바위 보세요. 미륵바위. 아 드디어 운악산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포천 하현면과 가평 조종면에 있는 운악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운악산 공영주차장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운악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행 1,000원, 2,000원, 4,000원이네요. 운악산 여기 와 주차장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저 아래도 있어요. 여기 가득 찼어요. 여기서 이제 요 내려가 가지고 저 아래 현댕사 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운악산 상부 주차장인데 제한 높이 2.4m. 여기 원래 이제 메인 주차장인데요. 여기는 버스하고 이제 저 앞쪽에 차량 주차하게 돼 있는데 여기 다 찼어요. 여기 화장실. 여기 정멜보궁 운악산 현댕사라고 돼 있습니다. 산행 막 들어가기 직전에 스카이 펜션이라고 있네요. 바로 저 앞으로 이제 산행이 들어갑니다. 여기 또 커피숍도 있네요. 앞에 운악산 현댕사라고 있습니다. 거대한 돌에 운악산 망경대에 대한 이야기 쭉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3층 단이 있네요. 운악산 종합 안내도네요. 해니치에서 보자 눈썹바위 쪽으로 해가지고 망경대로 해서 운악산 쭉 갔다가 여기 코끼리 바위에서 현댕사 방향으로 쭉 내려와야 되겠네. 운악산 현댕사의 일주문을 이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문 지나서 한참 왔는데 계속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나옵니다. 한 470m에서 이제 길이 나눠집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출렁다리. 운악산 정상에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산행 코스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즈모3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운악산 출렁다리예요. 개방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여기 출렁다리 한번 볼게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 이게 출렁다리입니다. 운악산의 출렁다리. 여기 갈림길이에요. 이건 이제 왼쪽으로 내려가면 출렁다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눈썹바위는 여기서 0.48. 지금 운악산 정상 가는 길은 이제 있는데 아직도 1.9km 남았네요. 그러다가 계속 그냥 흙길에 낙엽하고 치고 올라만 왔는데 드디어 바위 암벽지대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멋진 소나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바위에 보세요. 바위에 그대로 그냥 뿌리 내렸어요. 이게 뿌리에요. 뿌리 바위에 다 바위잖아요. 와 진짜 멋지다. 올라오면서 봤던 멋진 바위가 여기 있네요. 소나무 어쩔 수 없이 휘어졌어. 와 바위 여기도 거대한 바위인데 바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바위 중간에 잘린 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도 잘렸고 여기 사이 보시면은 이 거대한 바위 사이를 칼로 자른 듯 같아. 반듯해요 반듯해. 이곳이 눈썹바위입니다. 거대합니다. 선녀를 기다리던 총각이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거대한 바위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볼록하고 저 위에 눈썹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눈썹바위입니다. 저 위에 튀어놓은 부분이 한 3-4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옆으로 쫙 눈썹처럼 되어 있고 그 아래로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밧줄 잡고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촬영이 힘들 것 같고
아, 눈썹바위 지나고 나서 남는 구간 그리고 급갱 사이에 여기 바위 구간이 계속 이어지네요. 아, 능선 부위 왔는데 멋진 바위와 소나무들 보세요. 정말 멋지네요. 갱사 능선길 쭉 올라오니까 저 아래에 바위 전망대가 있네요. 멋지네. 저 보세요. 바위하고 소나무하고 쭉 이어져 있는데 저기 이제 데크가 있네. 구간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하나의 능선 꼭대기인데, 아, 여기 이제 올라오니까 은악산 정상까지는 저기 있는데요. 1.4km 남았습니다. 야, 이 바위는 완전 비행접시 같아요. 특별히 이름 지어진 건 없어서 제가 비행접시 바위라고 맹맹하겠습니다. 기가 막힌답니다. 하나는 소나무고 하나는 이게 이 굴밤나무 같아요. 아래에서는 붙어서 위에서 떨어져서 이제 저 위에 쳐다보면은 완전히 다른 나무의 낙엽이 보이죠? 능선을 오르다가 운악산의 거대한 바위산과 저쪽에 망갱대가 보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겹이 누르는 바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바위들이 전부 다 바위 능선이에요. 거대한 바위에 소나무 그냥 여기저기 곳곳에 다 있습니다. 여기 바위 크랙 사이에 자신의 뿌리를 내린 소나무들. 암릉을 타고 쭉 올라왔더만은 여기서 운악산 정상까지는 아직도 880m고요. 아, 기둥 같은 저 앞에 바위들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 올라온 바로 이곳이 토봉입니다. 725m인데 흙으로 된 봉우리입니다. 여기 이제 바로 아래가 바위 암벽이었는데 여기가 토봉. 정상 가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비화식입니다. 이 김이 모락모락 나긴 났는데 아직 와, 바로 앞에가 운악산 뱅풍바위입니다. 뱅풍바위라고 돼 있네요. 뱅풍바위와 정상 망갱대. 와, 진짜 멋있다. 아, 거의 직벽으로 이어져 있는 이 뱅풍바위 바로 코앞에 지금 현재 뱅풍바위에 있습니다. 이게 다 뱅풍바위. 여기도 소나무들, 나무들이 전부 다 뭐 어차피 전부 다 바위에 다 있어요. 여기도 뭐 완전히 바위에 뿌리 내렸네요. 크랙 사이요. 바위 크랙 사이로 자기가 뿌리 내렸어요. 이 소나무. 이건 이제 미륵바위 쪽인가 봐요. 뭐 전부 다 거대한 바위가 있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뒤에 보세요. 와, 이 바위 거의 뭐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 떨어졌어. 이 크랙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위험해서요 못 내려가는 것 같아. 저 뒤에도 정말 멋있습니다. 아, 멋진 바위 보세요. 저기 뭐 도랑 쳐놓은 것 같아. 도랑 쳐놓은 거 이렇게. 아, 미륵바위 정말 멋집니다. 앞이 보면 다른 인체 부위 같기도 한데 진짜 멋지네요. 미륵바위. 저기가 바로 미륵바위입니다. 여기 미륵바위 그림이 있네요. 그리고 저 아래에 거대한 미륵바위가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정상 오르는 길에 거대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저기는 정상 오는 길하고 반대 방향이라 가지는 않았는데 멋진 바위가 있네요. 저기 이제 산 능성 부근에 이렇게 부근에 오니까 데크가 나오는데 저기가 정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서라서란 이 데크 계단을 올라오니까 이러한 모습입니다. 와, 뒤로 또 데크. 아직 정상 한참 멀었네요.
와, 아슬아슬한 챙길 안 떨어지 바이. 와, 여기 소나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정상 부근에 암릉 구간을 오르다가 지나온 뱅풍바위, 미륵바위, 눈썹바위 등 멋진 운악산의 암릉 구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아, 정상 가기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데크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치네요. 아, 해가 많이 졌어요. 오늘도 어두울 때 내려갈 것 같습니다만은 데크 계단이 있어요. 거대한 바위 뒤에. 아, 저기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뭔가 팻말이 있어요. 망대, 궁망봉, 김옥봉, 화학산, 맹기산, 연인산까지 쭉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데크로 올라오니까 여기 전망대가 나왔는데 또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정상은 저 뒤쪽인 것 같습니다. 망대 부근에 있는 소나무 정말 멋지고요. 아무래도 저기가 살짝 높네요. 뒤쪽이 여기 정상 70m 있는 거 보니까 요 위가 정상이네요. 아, 이거 이제 데크 올라가면 정상인가 봅니다. 바로 여기가 정상 오르는 마지막 데크길의 끝자락입니다. 정상 표시석이 없고 저 뒤쪽이 여기보다는 높아 보입니다. 일단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운악산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937.5, 멋진 정상 표시석이 있네요. 여기가 운악산의 정상입니다. 정상 표시석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넓은 공터가 있고요. 운악산 정상에서 가장 높은 것은 저쪽 바위가 있네요. 저기 한번 가볼게요. 정상에 무슨 이런 것도 있네. 이제 여기 운악산 정상에서 가장 높은 것 바로 이겁니다. 뒤에서 얼핏 보면은 아, 곰의 모습이요. 곰 다리, 꼬리, 등뼈, 동봉이라고 되어 있고요. 937.5. 여기서 가장 높은 것은 저기 있는 저 바위입니다. 이제 현동사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대원사 가는 길하고 현동사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제 낭금바위입니다. 여기 낭금바위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저쪽에 있더나 방금 전에 본 그 바위. 이제 절곡의 갈림길이 나오는데 절곡의 쪽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길에 거대한 바위 있습니다. 아,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갱성해지네요. 코끼리 바위, 코끼리 바위 바로 앞이 저 톡 튀어나왔네. 아, 아직도 매피어스 방향으로 지금 한 2.6km 정도 남았습니다. 거대한 소나무입니다. 정말 멋있죠?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냐, 바로 여기 뿌리 한번 보세요. 바위 틈에 개우 심었어요. 바위 틈에 크랙에 있는 그 틈 사이로만 자기 뿌리가 들어가 있어요. 뭐 산 난이도는 일단은 상입니다. 하산하면서 이제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돌계단과 바위 거의 뭐 3km 이상을 계속 이르네. 현동사까지는 이제 400m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동사입니다. 정멸보궁인데 독특한 사찰 건물이 있습니다. 이 현동사의 3층입니다. 이제 현동사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동사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출렁다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 지금도 물이 이렇게 쭉 나오네요. 봉들이 거의 대부분 져버렸는데 일부 남아있는 것도 여기 있네요. 저 위에 있는 출렁다리 모습을 아래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봤었는데 이제 하산하면서는
올라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줄령다리에 대한 안내네요. 바로 이곳이 백년 폭포입니다. 깜깜해져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처음 올라갈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갔고 하산은 이렇게 큰 도로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산행길에 이제 아마 여기 하산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들은 거 보니까.